내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거 안 받아가면 우리 죽습니다. 저 정도로 지금 저 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마음이 아파서 주려고 해요. 역사 여기까지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5천년 넘는 우리의 역사 중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있죠. 범접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하나 새겨진 보는 순간 그 정성과 진심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 이 왜 만들어졌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31년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외세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외세를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아내자 라고 이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외세를 몰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일제시대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봐라 고려인들 저렇게 나약했다. 어떻게 종교에 의지해가지고 몽골군들을 몰아내려고 했냐.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팔만대장경을 뭐 이 불교, 사찰, 승려분들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학자, 일반 백성, 기술자 모든 고려인들이 다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고려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 팔만대장경인가? 인간의 8만 4천 개의 번뇌를 상징하는 8만 4천 개의 법문이 실렸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8만 4천,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수를 8만 4천 개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불교가 태어난 인도에 아소카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곳곳에 8만 4천 개의 이 탑, 불탑을 세웠다고 해요. 8만 4천 개가 아니라 그 정도 많은 이 불탑들이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법문들을 다 8만 4천 법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8만 4천 번 딱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담은 그런 경전이다라는 뜻이죠. 방금 보신 것과 같이 8만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소실될 뻔한 위기가 몇 번 닥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그때 이걸 성공시킴으로써 맥아더 장군이 북한 인민군을 괴멸당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보급이잖아요. 북에서 내려오는 보급이 인천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한반도 중간에서 끊긴 거예요, 이게요. 고립이 돼버렸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인민군 급하게 퇴각을 하는데, 무슨 퇴각이 되나. 갈 데가 없으니까 인민군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사, 절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합천 지역에 있던 인민군들은 해인사로 들어갔겠죠. 들어갔어요. 근데 인민군 패전병들이 지금 합천 해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유엔사에서 가서 폭격을 명령을 합니다. 김영환, 당신 대령이었거든요. 명언을 남겨, 명언이라기보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죠. 영국은 인도를 버릴지언정 셰익스피어를 안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의 그런 그 전투 승리를 위해 가지고 저 8만 대장경을 날리려고 하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근데 쏘긴 쏴야 돼요. 어디다 쏘냐? 해인사, 합천 해인사 뒤쪽에 있는 벌판에다 쏴요. 난 쐈다.
김영환 대령, 나중에 장군으로 이제 승진하시죠. 군법회의에서 명령불복종으로 사형 판결을 받지만 나중에 이제 공군참모총장의 그 탄원 노력으로 풀려나십니다. 여러분 저기 나랏말싸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박해일 씨가 등장을 하는. 거기 보면 일본 승려들이 와가지고 불경 내놔라. 우리 이거 안 가져가면은 일본 가면 죽는다. 내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하잖아요. 일단 조선 자체가 이제 억불숭류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탄압을 하고 유교를 떠받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대장경이 필요가 없어요. 조선인들이 그 인질로 끌려갔겠죠. 왜구들 풀어달라. 우리 조선인들을 풀어달라. 일본에서 풀어줘요. 그럼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 우리 조선에 이런 엄청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목판 인쇄를 해가지고 찍어서 선물로 주겠다. 그게 이제 일본에 소문난 거예요. 와, 이게 뭐냐? 이게 조선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란 건데, 야, 이거 어차피 조선은 지금 유교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가서 달라고 하자. 팔만대장경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우리 일본에. 안 된다고. 아, 주십시오. 우리 일본에. 세종 때는 일본에서 승려들이 건너와요. 건너와서 또 달라고 해요. 그거 안 받아가면 우리 죽습니다. 일본 돌아가면. 어차피 죽을 거. 우리는 그냥 굶어 죽겠다 라고 하면서 앉아서 단식 농성을 벌여요. 그걸 본 세종대왕 마음이 아프셨겠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승려들 앞에 가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야, 이게 불고기야. 맛있네. 어? 그런데도 끝까지 대장경 달라고.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저 정도로 지금 저 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마음이 아파서 주려고 해요. 신하들이 뜯어말려요. 절대 주문 안 된다고. 일본의 대장경을요. 대장경이 정말 아까워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넘기지 않으려고 했나? 아니에요. 당시 신하들이 팔만 대장경을 일본에 넘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이거 주면은 다음에 와서 다른 거 더 달라고 한다. 딱 그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세종대왕이 야! 돌아가시오. 팔만 대장경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돌려보내. 빈손으로요. 야마구치현이라고 있어요. 일본에요. 시모노세키가 있는 야마구치현이라고 있는데 일본 극우의 상징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본 극우 인사들이 다 그 야마구치현 출신이에요. 조선을 식민지로 삼자라는 이론을 체계화시킨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야스쿠니 신사감은 제1번 위패에 있는 그 인물이 또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이토 히로부미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명성황후 칼로 찌른 미우라 공사 야마구치현 출신이고 이 야마구치현 출신인 데라우치 초대 총독이 팔만 대장경 갖고 가 일본에 갖고 가고 싶었어. 그랬더니 승려 스님들께서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내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소신 공양을 하니더라도 이건 못 가져간다 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지키셨다고 하죠. 지금 해인사 가면요. 해인사 가면 조그마한 귀여운 소방차가 있어요. 이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걷잡없이 없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 119 걸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불이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서가 조그맣게 있고 소방차가 있어요. 가면요. 있어요. 전쟁 때문에 사라질 뻔한 문화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수집 왕이 히틀러였거든요.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든지 아니면 유럽 각국을 침공해서 점령할 때마다 뭐 했냐면 거기 각 박물관에 있는 예술품, 미술품 다 싹쓸이 됐어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동굴, 지하창고, 광산 이런 데 다 숨겨놨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 게르만 민족, 아리아 민족의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박물관을 건설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결과로는 뭐 독일 제3제국 나치는 멸망했죠.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 패망하기 전에 뭘 비밀 지시했냐면 자기가 지금 다 각국에서 그 불법 뺏어가지고 숨겨놓은 그 예술품들 다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다 박살내. 내가 못 가지면 너희도 못 가진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은 다행히 찾았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성모상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히틀러가 가서 동굴 안에 넣어놨거든요. 찾아라 그거를. 그래서 문화재를 전문으로 찾는 부대를 만들어요. 모뉴먼츠맨이라고 몇 년 전에 그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실화예요.
모니먼츠맨이란 특수부대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총 한 번 쏘아본 적도 없는 박물관 큐레이터, 학자들로 구성된 부대였거든요. 목숨 걸고 찾아요. 히틀러가 폭파하기 전에 미켈란젤로의 성모상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모니먼츠맨 부대가 히틀러가 숨겨놨던 그 수많은 약탈품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세계의 유산이죠. 또 우리의 유산이기도 한 팔만 대장경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